네, 안녕하세요.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하루 30분씩 파이썬 영문 튜토리얼 문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파이썬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2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함수 선언하는 것까지 나왔고요.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이 튜토리얼 문서가 개발을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언어는 좀할줄 아는데 파이썬을 새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문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튜토리얼 문서들이 보통 그렇죠. 언어 입문 자체를 하는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잘돼 있는 편이고, 이 문서는 아무래도 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튜토리얼 자체가 좀 예제 위주의 쉬운 거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해도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서점에 좀 전에 갔다 왔는데요. 서점에 가보니까 파이썬 책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볼 만한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튜토리얼보다 깊이가 깊지 않은 책들이 더 많았어요. 예제 중심이고, 언어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튜토리얼 문제가 더 확실하게 잘 나와 있는 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지만, 배우기엔 제대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뭐 이왕 시작하고 하고 있는 것, 뭐 저로서는 계속할 생각이고요. 얼마나 많이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몇 분씩은 끝까지 봐주시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어제까지 이제 함수의 선언해서 함수 선언법 함수 내에 있는 뭐첫 번째 닥스트링과 함수 내 로컬 테이블, 로컬 심볼 테이블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변수를 지정할 때는 로컬만 지정할 수 있고 참조는 차례대로 룩업하는 순서가 있다. 마지막에 빌트인까지 찾아간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함수가 무조건 하나의 값을 리턴한다.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더라도 논이라는 게 실제로는 리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전까지는 리턴 밸류 없다가 처음으로 리턴 문이 나와서 그 리턴 문 받아다가 쓰는 예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에 대한 설명도 잠깐 나왔는데, 이건 뭐 클래스를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어쨌건 이제 어펜드가 있기는 한데, 설명이 길게 나왔습니다만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죠. 클래스 섹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하는 자세한 방법을 더 설명했는데, argument들을 전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이제 어제 영상에서는 default argument value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default argument value는 argument의 기본값을 지정해 놓고 함수를 사용하는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걔를 생략해서 할수 있는 거죠. 생략하면 어떻게 돼? 이 함수 선언한 당시에 이 value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기본값이 있을 때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호출하면 4와 이 please try again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디폴트 아규먼트에 들어가는 value 값이 이 함수가 선언될 당시에 값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defining scope예요. learning scope 아닙니다. defining scope이기 때문에 함수가 호출될 당시에 i 값이 바뀌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 선언될 때의 i 값을 쓰게 된다. value 자체를 참고하고 있다. 그래서 5가 찍히는 걸 주의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얘가 value라고 하더라도 오브젝트의 경우 레퍼런스 포인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리스트 하나를 L이 기본으로 참조하고 있지만 이 L 값을 바꿀 경우 바꾼 게 함수의 호출에 따라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L이 append 하면 append하고 append하고 해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원래 값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기능이죠. 이런 게 편리할지 모르겠는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상태 값이 마구 바뀌기 때문에, 뭐,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다면, 이런 식으로 써서 활용해라. non이라는 걸 넣고, non일 경우 그때그때 로컬 변수 l을 추가해서 활용해라. 뭐, 사실상 이런 일은 할 일은 없겠지만, 예제로 이제 억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수 호출 간에 공유되지 않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져다 쓸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다가는 항상 값만 해야지 괜히 별도의 오브젝트나 별도의 variable 레퍼런스를 하지 않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뭐또 파이썬에서의 어떤 사용 패턴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잘안쓸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더 공부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었고 오늘 12번째 시간으로 여기하도록 할게요. Keyword Arguments. Functions can also be called using keyword arguments of the form keyword arg equal value. For instance, the following function. 함수는 또한 호출될 수 있는데 어떻게? keyword argument를 써서 호출될 수 있는데 그거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keyword argument는 값이다. 이게 뭐죠? 호출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언될 때가 아니고 호출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제를 먼저 봅시다. 제가 잘못 설명할지도 모르니 예제를 먼저 보고 할게요. For instance, the following function. 아래 함수는 이게 뭐야? 패럿이 뭐죠? 그 앵무새인가요? 해보지 뭐. define 함수 선언이고요. 앵무새 맞나요? 패럿? 네트워크 패너? 앵무새 맞죠? voltage는 뭐예요? 전압인가요? 전압. 볼트라고 합시다 일단. 그리고 상태는 스티프는 뭐야? 스티프 킁킁거리다요? 킁킁거리단가? 스티프 빳빳한 단단한 어깨댕이 뻣뻣한 움직임 둔한 동작이 둔해진 무리한 부자연스러운 틀에 박힌 뭘까요? 강세 어려운 상태, wouldn't, boom. 경직되다. 스티프 경직되다는 뜻 없나? 제 머릿속에는 왜 경직되다는 얘기가 있죠? 경직되다 있네요. 경직한. steep. 근데 지금 상태가 명사잖아요. 형용사인데. 어가 붙어서 이게 명사처럼 쓰일 수 있나? 수거. steep on. 파랗게 질리게 하다, 질렸다 이런 뜻인가? A person stiff, stiff with 뻣뻣하게, 딱딱하게 명사, 딱딱하게 몹시 완전히 대단히 비밀 정보, 취객.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냥 할게요 일단. stiff라고 할게요 그럼. stiff가 있고 그 다음은 action, boom. 타입은 노르웨이안 블루. 노르웨이안 블루라는 뭐지? 앵무새 종이 있는 건가요? 뭘까? 블루 패럿 디드 엑지스트. 존재하지 않는 건가 그럼? 원래는? 몬티 파이썬의 뭔가 에피소드에 나오는 앵무새인가 봐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몬티 파이썬이라는 드라마 시트콤 이런 거 보고 착안해서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파이썬이 몬티 파이썬.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에피소드나 거기에 나오는 패럿이 아닐까 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노르웨이안. 블루라는 타입이 있고 함수 선언 시작하고 이번엔 닥스트링이 없네요. 바로 프린트 시작하죠. 이 앵무새는 하지 않아요. 뭐를? 액션. 액션을 안 해. 폰트를 좀 줄여볼까요? 액션을 안 하고 엔드는 이렇게 했고 또 프린트 네가 전기를 몇 볼트 넣으면
보내면 마켓 결과가 나올지 참 불안해집니다. 프린트 러블리 플러미지. 플러미지는 또 뭐예요? 우모 깃털. 멋진 깃털. 사랑스런 깃털. 타입이 뭘까요? 타입. 프린트. 상태는 얘는 해. 괜히 어설프게 한글로 하려다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에 콜론이 잘못 들어갔군요. 처음부터 다시 쳐야 되네요. 앵무새 프린트 이문산에 그 다음에 니가 전기를 그 다음에 사랑스런 깃털 그 다음에 얘는 아, 또 잘못 쳤네요. 다시 처음부터. 앵무새 이 앵무새는 안에 네가 넣는다면 아, 사랑스런 깃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서 콜론이 잘못됐죠? 이제 앵무새라는 함수가 정의됐고요.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Accept one required argument, voltage and three optional argument. 얘는 이 함수는 봤는데 수락하는데 뭐를 하나의 필수 아규먼트 볼티지와 볼트와 세 개의 선택적 아규먼트를 받습니다. 상태, 액션, 타입 세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네 개까지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어제 배운 거에서 뭐였어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 두개 넣어도 되고 세개 넣어도 되고 네개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function can be called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아규먼트 하나 넣어도 되고 아 이게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아규먼트의 이름을 직접 지정해서 선택적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재밌네. 그렇군요. 그런데 볼테이지는 지금 기본값이 없잖아요. 아, 뒤에 넣을 수도 있구나. 앞에 뒤에. 자유자재인데? 이런 언어 꽤 있죠. 키워드 아규먼트로 받는 거. Swift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Objective-C는 그랬었죠. 스위프트 그렇게 이어졌나? 패럿 앵무새 천 하면은 첫 번째 아규먼트가 required 필수 아규먼트였고 디폴트 값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볼트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천 볼트를 주면 어떻게 돼? 뭐가 잘못됐어? 스테이트가 없구나. 상태라고 했구나. 아, 이게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구나. 어렵군. 함수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앵무새. 이 앵무새는 안에 네가 전기를 그다음에 사랑스런 깃털. 타입은 타입으로 했었나요? 타입은 타입으로 했었네. 액션도 그대로 했고요. 상태, 스테이트가 아니고 상태였어요. 결국 앵무새 1000을 다시 해봅시다. 이 앵무새는 안에 boom 네가 전기를 1000볼트 보내면 사랑스런 깃털. 도무지 말이 안 되네요. 이건 뭐 구글 번역기보다도 훨씬 못한 번역이 나왔습니다. 어쨌건 얘는 무조건 뭐 1000볼트 볼트만 보내면 전기 먹고선 경직됐다 이 얘긴 것 같은데. 아,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앵무새 1000을 줘도 되고, 볼트라는 걸로 지정해서 줘도 된다는 거야. 그럼 볼트 값,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볼트를 줬을 때랑. 그리고 볼트를, 뭐, 만, 십만, 백만인가요, 저게? 십만, 백,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백만 볼트를 주고, 액션에, 뭐 액션이 원래 붐인데, 붐을 대문자로 우음.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게 찍혔죠? 이거 찍히고.
그래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 그냥 차례대로 준게 아니고 키워드 파라미터로 파라미터의 이름을 주어서 그 자리에 딱 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순서를 바꿔서도. 지금 액션이 먼저 나오고 볼티지를 나중에 줬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 경우는 이제 볼티지가 들어간 거고 여기는 액션이 아니 스테이트가 들어간 거고 점프까지도 이렇게 세 개의 선택 파라미터를 넣은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전기를 어밀리언 볼트 들어갔고 상태가 이거인 거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가 볼테지로 들어갔을 테고 스테이트를 임의로 지정해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설명한 선택적인 아규먼트랑 똑같은데 선택적 아규먼트는 포지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먹히는 거고 키워드는 포지션 상관없이 명시적으로 이 파라미터 네임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도 임의로 원래 이제 순서대로만 할 때는 뒤에 건 따로 옵션을 줄수 없거든요. 앞에 것부터 차례대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는 파라미터도 옵셔널 파라미터도 직접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But all the following calls would be invalid. 그러나 아래에 있는 호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효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 parrot 아무것도 안준 거. 왜? required parameter인 voltage가 안 들어갔잖아요. 얘는 왜안 돼요? voltage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뭐에 대한 optional parameter인지 몰라. non-keyword argument after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keyword argument가 아닌 게 keyword argument 뒤에는 올수 없대요. 지금 볼테지가 왔잖아요. 볼테지가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그 뒤에 이렇게 평범한 아규먼트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는 되겠죠. 볼테지를 안 줬어. 그냥 5.0 했으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앵무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 경우는 유효한 건데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일반 아규먼트를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안 되죠. 볼테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볼테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같은 아규먼트에 대해서 duplicate value를 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앵무새 볼트 5를 주고 또 5를 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가요? 볼트를 두번 주면 어떻게 돼? 볼트 55. 이 경우도 안 된다 그러네요. 에러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안 되는 건 똑같아요. 키워드 아규먼트가 반복됐어요라는 신택스 에러가 났고 여기서는 앵무새가 볼트에 대해서 여러 값을 받았다라는 에러를 냈습니다. 에러는 다르지만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parrot에 actor를 주는데 actor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알지 못하는 키워드 아규먼트이기 때문에 unknown 키워드 아규먼트다 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해볼까요? 볼트가 아니라 볼티지 이런 걸로 했다고 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얘기에 또 에러가 나네요. unexpected 키워드 아규먼트 예상치 못한 키워드 아규먼트 볼티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아규먼트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In a function call, keyword arguments must follow positional argument. 함수를 부를 때는 키워드 아규먼트는 반드시 순서적인 포지셔널 위치가 있는 아규먼트를 따라야 합니다. 뒤에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키워드 아규먼트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앞서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야. 포지셔널이 앞에 나오는 건 되는데 뒤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게 처음 나오네요. 키워드 아규먼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름 붙은 인수인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게 포지셔널 아규먼트인 거예요. 일반 아규먼트가. 그래서 그 위치로 전달되는 아규먼트, 순서로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먼저 나와야 된다. Must follow. 걔를 따라야만 한다. 따라와야만 한다. All the keyword arguments passed must match one of the arguments accepted by the function. 그리고 모든 키워드 아규먼트는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된 함수 호출에 전달된 모든 키워드 아규먼트는 반드시 매치해야 돼. 뭐에?
그 함수가 수락하는 아규먼트 중에 하나에 반드시 매치돼야 돼. 이런 거안 된다라는 거야, 액터 같은 거. 이 함수가 수락하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아니니까 에러 난다는 거예요. And their order is not important. 그리고 their order가 뭐예요? 키워드 아규먼트의 order예요. Positional argument는 order가 중요하죠, 순서가. 근데 키워드 아규먼트는 order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서로 해도 무방합니다. 단, positional argument 뒤에 나와야지. 그건 맞는데 지네끼리 순서가 섞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이 괜찮다라는 거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This also includes non-optional argument. Optional, 필수 아규먼트, 선택적인 아규먼트 말고 mandatory죠.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볼테지까지 포함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This는 뭐예요? Order. Their order is not important. 이 문장 전체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앞에 나온 규칙 전체일 수 있어요, 지금. This also includes non-optional argument. It's valid too. 앞에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No argument may receive a value more than once. 그리고 argument는 한번 이상의 값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argument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argument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 이상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키워드 argument로. Here's an example that fails due to this restriction. 또 예제가 나오네요. 이 예제는 이 제한에 의해서 실패한 걸 보여줍니다. Due to가 이유죠, 이유. 뒤에 있는 이유. This restriction. 이 제한에 의해서 실패한 걸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Def function a라는 게 있고요. 0을 주고 a는 다시 0을 줬어요. 이게 a라는 걸 받았는데 이미 또준 거죠. 멀티플 밸류를 받은 거예요. 이 예제를 보니까 어디에 걸린 거야?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를 얘기해도 문맥상으로는 차이가 없죠. 앞에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 다시 봐도. 천천히 보면 달라질라나? 의미상으로는 아시겠죠? 키워드 아규먼트가 와야 되는데 두번 이상 절단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처럼 포지셔널로 오고 키워드로 선언해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When a final formal parameter of the form asterisk name is present, 이건 뭐지? name is present, it receives a dictionary. 다른 방법에 지금 인수 전달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죠? 키워드 아규먼트랑 연관이 있나? 더 읽어보죠. When 마지막 형식적인 인수가 별표 두 개, 꽃표 두 개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럴 때는 it receives a dictionary. 걔는 dictionary를 수락해요. dictionary를 받아요. dictionary도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저는 이제 주어 들어가지고 dictionary가 파이썬에서 해시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어요. key value set. mapping types dict를 찾아보라는데 아직 우리는 설명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dictionary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받는다는 거야. containing all keyword arguments except for those corresponding to a formal parameter. 이 꽃표 두개 형태로 마지막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받아요. 뭘 담고 있는? 모든 키워드 아규먼트를 담고 있는 뭘 제외하고 포멀 파라미터로 대응되는 걸 제외하고 포멀 파라미터를 앞에 선언했을 경우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에 선언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키워드 형태의 인수로 전달된 경우를 딕셔너리로 다 담아서 주는 것 같아요. This may be combined with the formal parameter of the form asterisk name described in the next subsection, which receives a tuple containing the positional arguments beyond the formal parameter list.
갑자기 막 복잡해지는군요. 이거 계속 할수 있으려나? 자신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예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포멀 파라미터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조합돼서 쓰일 수 있는데 그거는 튜플을 또 받아. 튜플도 아직 안 나왔잖아. 튜플 containing the positional argument beyond the formal list. 어렵다. 꼽표 하나, 꼽표 두 개. 이건 왠지 그냥 이번 단계에선 스킵해야 될것 같은 불연한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제는 아래처럼 됩니다. 예제를 보고 다시 한번 이 문단으로 돌아와 봅시다. define 함수 선언하는데 치즈샵이고요. 치즈 가게고요. 종류 그리고 꼽표 하나의 아규먼트 그리고 꼽표 두 개의 키워드. 이게 뭐 하나는 딕셔너를 의미하고 하나는 튜플을 의미하는데 어쨌건 문법적으로 꼽표 하나인 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야. 꼽표 두 개인 게 뒤에 와야 되고 그리고 꼽표 두 개인 거는 마지막에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프린트 Do you have any kind? 지금 치즈 가게에 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뭘 물어봐도 무조건 없다 그러네요. I'm sorry, we are all out of. 뭘 물어봐도 없다고 나오죠? For arg in argument. argument가 두 번째 인수에 있는 꼽표죠.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땐 꼽표 없이 표현했다는 걸 주의해서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print arg를 찍어주고 print 곱하기 40. 이건 뭐야? 그냥 이 대시를 40개 찍어주는 거니까 줄 많이 찍겠다라는 거잖아요. 40개 찍으면 너무 지루할 테니까 우리는 20개만 찍읍시다. 20개만 찍어도 한줄꽉찰것 같아요, 대충. 그 다음에 for keyword in keywords. 얘는 뭐예요? 얘는 마지막 아규먼트죠. 근데 얘도 꼽표가 두개 앞에 있는데 여기도 꼽표는 없이 쓴다라는 거를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 키워드 KW. 근데 이 부분도 딕셔너리가 아직 안 나왔잖아. 지금 키워드가 딕셔너리인 것 같고 딕셔너리에서 for loop를 돌면 딕셔너리의 키값만 뽑아내는 것 같아요. 키값만 뽑아내고 키값은 그 값을 뽑아내는 키워드의 키값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접근하듯이 딕셔너리도 키워드 아마도 문자열이겠죠. 문자열로 접근해서 값을 뽑아오는 게 갑자기 툭 튀었어요. 갑툭튀죠 이거. 갑툭튀. 딕셔너리 우리 모르는데 왜또 갑툭튀예요? 그렇게 할수 있고 우리가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함수 호출이 무지하게 기네요. 일단 쳐보고 결과를 봅시다. 치즈샵에 왔고 림버거라는 치즈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들어보셨나요? 림버거? 림버거 치즈라는 게 있답니다. 벨기에산 치즈인가 봐요. 비쌀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아규먼트를 곱하기로 받으면은 이런 게막 들어가나 봐. It's very runny, sir. It's really very very runny, sir. runny가 뭐야? 귀하다는 건가? 흐르다. 너무 무르다. 흘러 터진다. 물컹해진 버터, 뭐 콧물에 끈적끈적한 치즈에는 액체 모양이 물컹하다 그래야 되나? 무르다라는 표현이 맞겠네. Summer liquid, not firm. 견고하지 않은 치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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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른가 봐요. 녹아 내리는 치즈인가 봐요. 이게 딱딱하지 않고. 이렇게 두 문장이 넘어갔고, 샵키퍼는 마이클 팔린이고 클라이언트는 존 클리즈고 스케치는 커피 샵 스케치 치즈 샵 스케치.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무슨 몬티 파이썬 에피소드 제목인가? 하여튼 이렇게 키워드 아규먼트를 막 넘겼어요. 여기는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아까는 정의하지 않은 키워드 파라미터로 아규먼트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의하지 않은 걸막 넘겼어.
키워즈가 잘못됐다고 나오네. 제가 잘못 쳤나 봐요, 함수를. 키워즈. 어디가 틀렸죠? 아, 여기 W가, Y가 없군요. 뭐 잘했다고 치고 이 예제를 보고 해석해 봅시다. So, and of course it would print. 물론 이거는 아래 문장을 출력할 텐데 어떻게 출력하냐면 Do you have any Limburger? 이거는 뭐 주어진 대로 했으니까 출력됐고 그리고 뭘 봤든지 우리는 그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I'm sorry we are all out of Limburger. 그리고 It's really Lunnisa. Very really Lunnisa. 두번 찍혔죠. 이거는 뭐죠? 튜플이라고 그러더니 약간 그냥 리스트처럼 마치 받았네요. 그 다음에 오는 아규먼트들은 그냥 차례대로 아규먼트의 시퀀스 형태로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몇 개가 오든지 간에 몇 개가 오든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뒷부분에 키워드 파라미터 형태로 전달되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딕셔너리 키워드에 들어가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숍키퍼 이 부분부터가 이 여러 줄 건너뛰고 이 부분부터가 이두 번째 후문에서 찍힌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유동적인 키워드 아규먼트와 여러 개의 멀티플 시퀀스 형태의 아규먼트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언어들 꽤 있죠. 특히 이 어레이로 받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딕셔너리로 받는 거는 루비 같은 경우 마지막에 해시폼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키워드 함수에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옵셔널 값으로 많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쓰면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길어지면 몇 번째 자리에 어떤 의미의 파라미터를 줘야 되는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선언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그 함수 선언 시점에 미리 키워드 값을 정의하지 않고도 받아서 그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숍키퍼랑 클라이언트랑 스케치를 지정하지 않은 거야, 지금. 여기 없잖아, 그런 거. 근데 받고 나서 그런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더 유동적이 되죠. 유연해지죠. 그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구요. Note that the order in which the keyword arguments are printed in is guaranteed to match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provided in the function call. 그 점에 주의하세요. Note that. 참고하세요. 잘 인지해주세요. 주의해주세요. 뭐를? 순서. 어떤 순서? The order in which the keyword arguments. keyword arguments에 들어있는 순서는 출력되는데, guaranteed. 보장돼요. 뭐가 보장돼요? To match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provided in function call. 함수가 호출될 때, 공급된 순서에 맞게 출력되는 걸 보장해 줍니다. 뭐냐면, 딕셔너리가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숍키퍼 먼저, 클라이언트 먼저, 스케치, 이렇게 세 번째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키워드에서 뽑을 때 반드시 이 공급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야. 숍키퍼, 클라이언트, 스케치. 보통 딕셔너리나 해시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금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런 식으로 매칭했을 때는 반드시 공급된 순서대로 나오니까 네가 뭐 함수를 쓰는데 선언하는데 순서가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 순서에 맞게 쓴다는 걸 보장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는 얘기죠. 순서 안 바뀐다. 그 점에 주의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뭐 아직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선언할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이런 함수가 예제나 아니면 다른 소스를 보다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참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세 가지 형태 중에 두 가지 형태를 본것 같아요. 디폴트 아규먼트 받고 그다음에 키워드 아규먼트 본 거죠. 키워드 아규먼트에 부차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능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함수 선언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함수 선언이랑 쓰는 법이 유연해야 프로그램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언어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나왔을 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쓰다가 이런 게 생각나서 다시 참조해서 보면서 쓰면 되는 거죠. 미리 이걸 다100% 이해할 필요는 뭐 하면 좋은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란.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된다. 자꾸 보이는 것만 찾아보면서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12번째 시간, 30분 파이썬 진행했고요. 마음에 드신 내용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